금전적으로 보면 일단 손재수가 많아요. 왜 투기나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문서 매입을 계획하신 분들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축년 띠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쥐띠, 소띠 먼저 두 개의 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네. 우선 쥐띠. 네. 쥐띠분들 성향으로는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로 금전을 갖다가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모으는 견실성이 있습니다. 네. 신축년 운으로는 네. 일단 내 자리가 바뀔 일이 있어요. 네. 이동, 네. 이직, 네. 변동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내가 직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른 데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추천을 받는다던가 네. 소개를 받는다던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인의 운이 좀 열리는 운이에요. 금전적으로 일단은 풀리는 운이에요. 그쵸. 갑자생들 분들 특히 이분들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근데 2021년 신축년에는 조금 흐름이 바뀌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운으로 풀려가는 운세예요. 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좋느냐 나쁘냐 이런 게 달렸는데요. 네. 어떤 좋은 친우를 만나게 되면 더해서 좋아질 것이고 나쁜 친우로 사귀게 되면 더 안 좋아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데 잘 생각하시고 잘 만나셔야 돼요. 38살 갑자생분들 2020년도에 힘들었던 분들은 2021년도에 운이 좋습니다. 근데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쵸. 나쁜 것도 있겠죠. 일단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왜 전립선 중요하잖아요. 전립선, 네. 요도, 네. 근육통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 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자분들 자궁, 난소, 허리 아래쪽 부분으로 병이 드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소띠 성향으로는 네. 인내심이 강하고 정직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좋고 싫음이 표정에 금방 드러내지. 겉으로는 되게 소심할적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되게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세서 일단 이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성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소띠분들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간략하게 신축년 운으로 보자면 12 다툼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기분이 언짢아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친구들과 술자리가 된다든가 뭐 모임을 갖는다든가 네. 그런 상황에서도 별거 아닌 걸로 네. 시비나 다툼이 생겨서 내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 있는 운입니다. 네. 웬만한 거는 참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금전적으로 보면 일단 손재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금전 관리 하시는 게 네. 제가 봤을 땐 좋아요. 네. 투기나 네. 투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문서 매입을 계획하신 분들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상담하시고 문서 매입하세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신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띠분들이 운을 보면서 아 내년에 소띠가 안 좋거나 많이 안 좋거나 느끼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소띠분들 뭐 그렇다고 1년 내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상반기 운이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운이니 하반기부터는 점차 운이 조금씩 풀려가는 운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8월 달부터는 내가 꼬였던 일이 점차 풀리면서 11월 달부터는 그래도 계획했던 일이 조금씩 풀려가는 운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것들 하반기로 미루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입니다. 하반기 운을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쥐띠분들, 소띠분들 내년 2021년 신축년에는 각자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쁜 거는 미리 알고 가면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조금 단점을 보완해서 좋은 운으로 흘러가면 되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